이 게임이 너무 대회랑 안 맞는 게임이기도 하고. 못할 것 같은 빌이 존나네. 눈 측정기 줘봐. 꼴 뻔했다. 어? 아하. 진짜 주네. 어휴. 카드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덱 너무 약한데. 아니 방열판은 방열판이랑 에너자이저는 덱 파워가 안 올라가잖아. 아, 저거 다 썼어야 했는데.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. 이놈간 가나? 이거 뭐 엘리트 갈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. 아이 대기 세면 유물이 왜 필요함. 요. 요. 아. 냉정함 줘. 보스가 슬라임인 게 좀 마음에 안 드네. 와우. 세 개 다 줘. 제발. 부채술로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숫자 잘못 봄. 재규는 다음에 쓰자. 위험하기는. 어? 잠깐만. 휴.
그 앤 제 동생이에요. 으아! 드롤? 헐. 냉정함 구합니다. 냉 정 디펙트야, 냉정해지거라. 뭐지, 말하면 나오는 건가? 와, 뭐야 이거. 아씨. 무섭네. 전투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. 헐. 톡하면 터질 것 같은 디펙트라. 아니, 냉 썬콜만 나와. 냉정함만 3개 더 나와. 오쉣. 아니, 조각을 얼마나 모으는 거야. 그만해. 이 디펙트의 행방을 모르겠다. 해시계 뜨면 떡상인데. 아이, 꽃 모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어. 안 해. 돈 갖고 꺼져.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. 아씨.
좋으셨는데? 아니 쓰레기. 이래서 엘리트 안 갔음. 킹 활용? 재활용 근데 태울 카드가 없어. 다 쓸 거야. 안 쓰는 카드가 없어. 킹둠 강화하고 싶네. 뭐 이제 세 장 주나? 보스 잡고? 룬피? 어 잠깐만. 와 잠깐만. 당열판 이 자식만 빨리 나왔어도. 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닐까. 오우 쉣. 쏠리는데 펩시 시작. 노상목 괜찮다. 아니 이거 폐악질 부리는 거 봐. 역겨 상점 주인. 산적인데. 아. 이씨. 아까 재활용 쓰는 게 나았을까? 나 상점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. 아! 핸드가 잘 뽑히면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뽑히면 그냥 간다.
아, 실수했다. 행꽃 스택 잘못 봤네. 왜 저런 실수를. 재활용 필요 없지 않나? 어차피 구상도 있고. 딸기, 딸기 먹어도 되는데. 저게 망고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럴리가. 강화할 거면 어둠 강화지. 아, 그만 좀 쳐터내 맞자. 맞을 때마다 진짜 현실 아프네. 지겠는데. 드루가 뭐가 됐든 간에 더 있어야 되는구만. 향로까지. 향로까지. 제귀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드로가 없는 건데 제귀 들어가면 드로가 더 없어지는 거잖아. 제귀 필요한 카드인데 못 먹는 거 너무 아쉽네. 야 이거 영채화 주반대. 나 이거 영채화로 1뎀 맞고 못 보나? 아싸! 이걸 1트 뽑네. 아! 저 딸기. 제발. 생사의 가로. 쓰레기. 아직 한 번 더. 한 번 더, 제발. 아니 이거 나와도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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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와도 된다고. 개 같은 거지 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개 주작임. 1,2,3,4,5,6,7,8 개쓰레기. 똥덱은 이렇게 지는 거지. 아니 영채와 이렇게 잘 나오면 사는 거 아니야. 너무하네 진짜. 한번 조지고 나니까 잘 나오는 거 봐. 딸기 뱉기. 퇴엣. 뭐지? 조조조 영영영.
방열판 지금 나와봤어. 도움이 안 된단다. 화상 멈추어 냉정함. 거지 발사계 같은 게임. 냉정함 나머지 하나 강화하면 좀 괜찮겠는데.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펙트가 뒤졌어. 3턱이 더 셌다. 이 디펙트 웃는데요? 아 왜 꺼져. 왜 나 너 싫어. 8, 9, 10, 11, 12. 포션 먹을 걸 그랬다. 나 포도 맛을 조금만 먹어라. 키가 안 나오지? 80. 나오나? 나오네. 뒤져.
냉정함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다. 영채는 어차피 나올 때마다 바로 쓸 거라서. 걷어내기. 제거가 제일 낫겠지. 바로 이거야. 디펙트의 힘. 난 이렇게 강력한 디펙트가 왜 그딴 아니 턱턱턱 현두미가 실제 보스 아닐까? 아유, 공격 포션 들고 갈까? 아우 쉣. 오케이. 땡큐. 방어도 얻는 카드가 없다. 냉정함을 올려야 되길 보면. 홀로그램 강화해서 들고 다니는 게 나을란가. 고동 막는 것도 일인데 지금. 고동 막는 거 테크닉이 필요하다. 아니 잠깐만, 이렇게 어렵게 돌릴 필요 있나? 내기를 맨 앞에 놔둬야 되는구나.
포도농장주. 여기서 명치와 마저 빼고 다음 턴에 죽이면 된다. 잘 될진 모르겠고. 유튜브? 올릴까? 유튜브 올리자. 심장이 허접이고 턱벌레가 강해요.